자, 다음은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이날 또 난타전부터 2-2 무승부를 거뒀는데 포항은 또 팔라시오 선수가 전반 막판에 또 퇴장을 당했습니다. 퇴장을 당한 상태, 서울이 힘든 상태. 그래서 서울이 요번에는 잡겠거니 한 게임이었는데 뭐 점수만 보자면 2-2로 뭐 아쉽게 서울이 좀 아쉽게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아, 근데 경기 막판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 경기 종료 몇 분을 남겨놓지 않고 포항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그렇죠. 2분 뭐 87분 88분경이었는데 팔라시오비치가 박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파울이 아니냐는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지금 연결이 됐고 그래서 게임 그게 한번 멈춘 다음에 다시 리플레이를 보고 VAR을 다시 확인한 결과 정정이 됐죠. 파울이다. 그래서 PK에 들어간 순간은 이제 90분이 끝난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팔로세비치가 넣었다면은 이제 힘든 서울의 진짜 단비가 될 수 있었는데 또 이거를 또 강현무 선수가 막아내면서 또 서울을 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렇게 킥이 좋은 팔로세비치 선수가 하필 또 이 타이밍에 또 강현무의 선방에 막혔는데 나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팔로세비치가 전담킥 하긴 하지만 안 차지 않을까 싶거든. 왜냐면 포항에 있었고 워낙에 잘하는 사이기 때문에 강현무. 그렇죠. 작년 포항이 있으면서도 서로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요. 피킹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팔로세비치는 내가 강현무를 잘하니까 내가 넣을 수 있어. 그리고 강현무는 내가 뭐 안에 많이 막아왔으니까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런 또 심리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서로 살짝 미소를 보였어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포항에서 많이 연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받으면 웃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팔로세비치는 그 웃음을 살짝 피했고 피하더라고. 강현무는 그냥 계속 좀 쳐다보면서 네. 애쌍하게 난 거죠. 웃음을 멈출 수 없었고 그게 심리적으로 팔로세비치를 건들지 않았나. 그치.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잘 아는 사이인데 얘가 날 보고 웃네. 내가 어떻게 찰지 안다는 얘긴가? 눈을 피했는데 피했다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거잖아. 아, 저는 강현무 선수 그 순간에 배트맨 영화 아시죠? 나 거기에 조커가 생각나가지고 이게 아, 맞겠는데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 그 웃음을 본 순간부터 아 이거 기울어졌는데 라는 생각이 아 역시나 강현무 선수가 공의 방향을 제대로 읽은 후에 막아버리면서 팀에는 승점 1점, 상대팀인 서울에게는 승점 3점을 거부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강현무 선수 정말 괴짜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당돌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강현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항 김기동 감독이 게임 끝나고 말했듯이 뭐 승점 3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서울로서는 좀 더 아쉽게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또 만들어졌습니다.